아무튼 간다 이제. 그러니까 기자니까 또 생각이 나네. 이런 적도 있어. 작년에 작년 7월인가 5월인가 헷갈리나. 아무튼 뭐 그냥 7월이었을 거야 아마. 하반기 강의 개강하기 전에. 요즘은 뭐 코로나가 몇만 명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지. 근데 그때는 하루에 몇백 명만 나와도 막 개지랄 때였잖아. 그래? 그래서 어때? 개강하기 전에 학원 강사들은 필수적으로 다 PCR 검사를 하고 오라는 거야. 나 작년에 코만 8번 수쳤어.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학원에서 검사하고 오래. 그래서 딱 갔다. 근데 뉴스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막 대치동 학원가를 막 때릴 때였거든.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그 대치동 공사무소에 막 KBS랑 YT 막 우르르 막다 몰려와 있는 거야. 내가 그래서 그때 속으로 존나 짜증나가지고 아 씨발 이러면서 막 갔거든.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. 근데 그날이 내가 첫 수업하기 전날이었거든. 나는 첫 수업하기 전날 진짜 예민함의 끝판왕이야.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말도 걸면 안 돼. 첫 수업하기 전날 너무 떨리고 긴장돼가지고 진짜 민감함의 끝판왕이라고. 막 그런데 그 PCR 검사를 받고 오라고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냐. 빨리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.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. 많을 것 같더라고. 막 기자들도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막 시발시발하면서 갔다. 갔는데 이게 웬걸 한 명도 없어. 기자들은 막 몇십 명 있는데 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검사를 딱 받으러 갔다. 근데 갑자기 웬 기자가 나를 딱 붙잡아. 저기요 이랬을 때가 예? 이러니까 혹시 학원 선생님이세요? 이래. 그래서 아니요 이랬어요. 나보고 여기는 왜 왔니? 그래서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나도 하고 오라 그래서 해야 돼서 왔다. 그러니까 알겠다 잘 가라 그래서 예 이러고 그냥 한 거네. 갑자기 이 생각 기자 아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는 얼굴에 그래서 안 나왔지. 다행이었어. 아무튼.